지역 이슈로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서울 집값 반등이 시작됐다.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역전세난 심화 등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도 동시에 들립니다. 이 엇갈린 기사들을 보면 참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돌아보고 하반기 인천 집값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분 소개합니다.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학과 객원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일단 지난 한 달간 인천의 집값 또 추세 분위기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봤을 때 5대광역시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기존보다는 한 0.02포인트 네. 정도 상승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요, 온도차가 조금 뚜렷했던 지역이 바로 이 인천 지역인데요. 인천 지역을 조금 살펴보면 일부 지역은 소폭 하락세를 멈추기도 했고, 반등 시작한 지역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추홀구라든지, 뭐 동구라든지, 그리고 만석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이 이제 소폭 상승한 거에 비해 하락세는 좀 둔화는 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라든지 보합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구업들이 굉장히 많고 쌓여 있는 물량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진이 천천히 되면서 아직까지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요. 뭐 중구라든지 뭐 연수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 부평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상승세로 접어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옥과 신축 그리고 이제 물량이 많고 적음의 차이에 따라서 인천 시장의 부동산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당장은 좀 전세가가 지금 급하거든요. 그렇죠. 전세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전세가 같은 경우도 인천 지역이 굉장히 힘을 좀못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의외로 이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봤을 때 2월달, 3월달에 이제 전세 거래량이라든지 전세가가 소폭 상승된 모습을 보이는 지역들도 있었는데요. 인천 지역은 올 1월달부터 지금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전세가의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좀 도드라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빌라라든지 연립다세대를 걱정하는데, 연립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에 대한 하락세는 어느 정도 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합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아파트 전세 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좀 봤을 때,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역전세난이라든지 이제 세입자가 전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제 전세보증보험 사고의 좀 빈도수를 좀 보게 되면요. 사실 가장 높은 지역이 아직 인천은 아니거든요. 인천 한 3위 정도 됩니다. 한34% 정도의 전세 미반환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추홀구라든지 뭐 중구 그리고 또 부평 약간 온도차가 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의 또 차이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집값이 뭐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해당 지역, 이제 서울 일부 지역이 네.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일단 서울은 어떤 현상으로 좀 보는 게더 정확한 겁니까? 저는 약간 통계의 착시 현상 아닐까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복한 거는 맞습니다. 네.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잡으면 상승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인천만 보더라도 작년 12월에 한국 부동산원 매매 가격 동향이 마이너스 예. 1.18까지 떨어졌거든요. 18%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0.03에서 플러스는 됐는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서울 또 뉴스를 보면 5주 연속 상승이다. 6주 연속 상승이다. 뭐 일부 지역들은 뭐 계속 예. 오른다. 매덕 올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올 초, 작년 12월 기준에서는 분명히 올랐지만 회복 속도를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주 0.03이었는데 이번 주도 예. 0.03. 원래 회복 속도가 빠르다면 이게 0.03이 아니고 1, 1.5 이렇게 쭉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보합세, 예. 박스권에 형성이 돼서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뭐 압구정 이야기 나오고 여의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일부 지역들, 아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재건축이 안 되다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숙원 사업이 해결이 되는 거죠. 굉장히 한숨을 쉬고 소원 성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 지역들은 사실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보면, 압구정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월에도 안 떨어졌었어요.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던 일부 지역인데,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매덕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기는 올랐는데, 올랐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 추이 그래프 추이를 보면 점점 그래프가 둔화되고 있다. 그 얘기는 하반기 접어들면서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겠지만 상반기보다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둔화되겠다. 물론 폭락은 아니겠지만 당분간은 보합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일단 뭐 인천과 서울 상황을 먼저 살짝 살펴봤는데 보합세다. 네. 인천은 하락 분위기가 여전히 아직도 보이고 네. 있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 도시 간에도 양극화를 우려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걱정들이 있겠죠. 네.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앞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제 강남 이제 4구죠. 강남 4구권. 이 지역 이외에는 아직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서울에 강남 3구가 이제 조금씩 올랐으니까 일부 지역으로도 온기가 어느 정도는 퍼지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박차고 올라가기엔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을 보면요. 그거보다 힘을 좀 더 못 받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물량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딱히 이제 서울 내에서는 개발오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력한 개발오지 많았죠. 뭐 여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굉장히 호재거리가 많았는데 현재 지금 봤을 때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렇게 힘을 받을 만한 호재거리는 많이 없는 데다가 물량이 지금 뭐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 소폭 오르지 않아도 물량이 쌓이지 않고 소진이 되면 언젠가는 가격에 반영이 돼서 오르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래량은 떨어지면서 물량이 많이 쌓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름세로 조금 돌아서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과 인천, 뭐 경기 이번에는 조금 그 시계를 넓혀갖고 한번 판단해 본다면 그래도 네. 상승 지역들이 일부 좀 덜어 넓게 보면은 보였을 텐데 좀 네. 의미 있는 상승이 좀 있었을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가 예. 있어야 돼요. 뭔가가 예. 있는데 통계를 보면 경기도 수도권 예. 지역들도 다 통계를 내버리게 되면 뭐 플러스다 뭐 0.03이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도만 보더라도 온도 차이가 남북권, 용인 뭐 성남, 예. 수원, 화성 이런 반도체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상승폭이 커요. 0.2, 0.3 이렇게 나오는데 북부권으로 가버리게 되면 의정부 예. 양주로 가면 마이너스 폭이 크거든요. 그걸 합쳐버리게 되면 이제 뭐 0.03이 나오게 되는데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예. 인천도 아마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1.3 대책이 나오고 규제가 풀리고 급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아 위기 상황은 지나갔다. 금리 인상 3.5% 예. 충분히 우리가 적응할 만하다라는 생각에 패닉이 사실은 끝난 거죠. 이제 적응을 해서 호가를 올리고 있는데 매수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좋아요. 12월, 1월 가격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보면 자금 여력이 되고 실수요자라면 예.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30% 정도. 예를 들자면 10억이 7억으로 예. 떨어졌다가 8억 5천 정도는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서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고요. 무엇보다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집주인들은 금리 동결이야. 예. 이제 안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집을 사려는 분들은 반대로 해서 가는 거죠. 아니 안 내려갔잖아. 지금 또 예. 가장 높은 금리에서 멈춰 있다.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에 집값은 비싸고 무엇보다 전세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매매 가격이 빨리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나 우리 통계를 보더라도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매수자들이 지금은 주춤주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도 좀 유의미한 상승이나 뭐 거래를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퍼센테이지로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올 상반기만 해도 이제 마이너스 4, 8% 정도, 그러니까 5% 정도가 하락을 했다고 보는데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5% 정도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격이 이제 10억이 갔던 게 7억으로 하락했다가 예. 8억 5천이 갔고 금리가 또 있고 근데 금리도 지금 5%대라고 생각하면 봤을 때 이제 하반기에 가격적인 면에서 5% 그리고 금리적인 면에서 5%도 손해를 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매수세가 조금 살아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계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이 반등이 쫙 있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힘을 받을 만한 여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기존에 옛날에도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패닉 바잉이 왔던 것만큼 혹은 그 절반 정도가 패닉 셀링이 다시 와야지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좀 동의를 합니다. 거래량 부분이 200%가 터졌지만 지금 현재로 지금 거래량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기존은 보합세 혹은 하락세로 조금 더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아, 이 패닉셀링이 좀 걱정되네요. 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네네. 지금 월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이제 뭐 전세 금액이 많이 낮아졌고 역전세 현상에다가 이렇다 보니까 세입자도 구하기 힘들고 월세가 늘고 있는 양상은 이해는 되거든요. 네. 얼마나 어떤 충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임대차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거래되는 게 거의 59.8%가 다 월세로 전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 보면은 거의 신규로 거래되는 것들이 60% 정도가 월세로 되고 있다라고 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 말씀하셨던 뭐 지금 뭐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가 3-4%대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매매가가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리스크하다라는 판단이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좀 보증금을 낮춘 월세의 선호 형상이 굉장히 많이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고 비율이라든지 실제로 봤을 때 지금도 저희가 이제 7월 달 역전세 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역전세 난이 한 1년 정도는 1년 반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월세 선호 현상과 그리고 또 집주인도 이제 월세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뚜렷해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시장이 조금 안정돼서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은 이제 임대차라든지 그리고 또 월세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세 선호 사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이제 하반기 뭐 비슷한 상황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뭐 보합세 흐름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변수가 있죠. 저는 첫 번째 금리를 주요 변수로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정책, 세 번째는 전세, 네 번째는 입주 물량으로 보고 있는데 전세는 우리가 지금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세 번 연속 동결을 했고 지금 분위기에 과연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시장에 불확실성이 다시 확산이 되면서 집값은 하락으로 반전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박수를 치겠죠. 이제 끝났다.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해서 또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년 4월이 총선이잖아요. 네. 정부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큰 폭의 반등도 반갑지가 않고요. 큰 폭의 하락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든 동결을 가려고 할 텐데 지금 변수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올릴 거라고 하는데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도 1.75%포인트인데 여기서 더 벌어지게 되면 2% 이상 벌어졌을 때 자금 유출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경제 위기 달러가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 집값이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부동산 정책은 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잘못 손댔다가 총선 앞두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홀딩이고 아마 지역 개발 호재들 뭐 인천의 송도의 GTX가 호재라면 아마 총선을 앞두고 개발 일정을 좀 당긴다든지 이런 뭐 정책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세 문제하고 이제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세가 사실은 지금 역전세가 1년 이상 더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 약세라는 얘기는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 문제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입주 물량은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제가 인천 입주 물량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적정 수요가 1년에 한 14,000 가구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올해 2023년이 42,0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입주 물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내년부터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2025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예. 입주 물량이 좀 많고 지역을 보면 서구하고요. 미추홀구, 중구, 연수구, 부평구, 인천에서 핵심 지역들이 입주 물량들이 2025년까지는 부족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큰 폭의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합세 아니면 변수에 따라서 소폭 하락도 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역전세난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네. 아직도 뭐 한 1년 정도는 어려울 것이다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어떤 반환용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방향을 예측하세요? 네. 사실은 뾰족한 수가 잘 없어요. 네. 이게 매매 같으면 뭐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예. 하는데 전세는 규제하기도 어렵고요. 풀어줄 예. 규제도 없거든요.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출인데 이것도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 깡통 전세가 있고 이제 역전세가 있는데 예.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세 사기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역전세거든요. 그냥 예.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떨어진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는 현상인데 주변을 보니까 집주인들 반응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내가 잘못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내 잘못 아니야. 그냥 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허그 가서 돈 받아 라고 하는 굉장히 좀 뻔뻔한 예. 반응을 보이는 집주인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 집주인들은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DSR에 걸려서 대출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집주인들도 굉장히 억울하고 울고 있고요. 세입자들도 돈을 못 받으니까 이사도 못 가고 분양받은 집에 입주도 못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부도 DSR 완화해준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한 14% 정도 된다라고 해요. 대출을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100% 중에 14%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 정책도 이런 분들한테 포커싱을 맞춰서 DSR을 좀 완화해 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난이 이게 상황이 호전되기는 어렵죠? 상황이? 네, 상황이 호전되기는 좀 네.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이제 7월 이후에 또 들어오는 전세 물량을 대략 봤을 때 10만 건이라고 봤을 때요. 거의 이제 4, 5만 건 이상, 거의 절반 이상은 재해 현장이 어려운 정도고요.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운 요건이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이 이미 뭐 돌려붙지 못하는 거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눌러 앉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집을 사는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서 나라에서도 좀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DSR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가계부채를 조금 야기시키거나 혹은 뭐 갭투자하는 사람들을 방지할 수가 없다. 혹은 또 이제 은행채가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면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적인 측면 차원에서는 리스크를 안고라도 그 말씀하신 뭐 14%에서 20%의 뭐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부동산 아이템 다룰 때마다 항상 그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청약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네. 청약이 최선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청약이 아마 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청약 시장 분위기가 좀 따끈따끈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잖아요. 지금 예. 하반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금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청약의 장점이 청약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면 입주할 때까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시간 동안에 3년 후는 이 불확실성이 해결될 수 있겠지라는 우리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금을 10% 정도 낸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세계에서 10% 정도 자금을 투입을 하고 3년 정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예. 분양가 자체를 보게 되면 새 아파트가 좋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좋은데 분양가를 보면 지금은 뭐 비싸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동안 너무 저렴한 데 익숙해져 있는 거고요. 주변 새 아파트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청약시장은 괜찮다. 그리고 우리 지금 뉴욕이라든지 인천 계양에서도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앞으로 9월, 12월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청약시장은 당분간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계속 거래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의미 있는 지점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